금요일은 사면 초가가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거센 물결이 한반도를 둘러쌌는데요. 다행히도 토요일은 이 기세가 차츰 꺾이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과 동해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과 제주 해안도 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17일 토요일의 물때 정보입니다. 금음달이 뜨는 대족이라 조차가 크고 조류의 세기가 강하겠습니다.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인데요. 남해안은 대체로 09시부터 나타납니다. 그중 여수는 09시 25분 316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서해안은 15시부터 시작됩니다. 평택의 경우 17시 3분 851cm까지 조위가 높아집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제주 성산포는 범람의 우려까지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09시 46분부터 10시 16분까지 저시대 주변 주차와 출입 삼가시기 바랍니다. 09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인천 4도, 군산 5도 보이고요. 부산과 울산은 14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오후까지 특보가 이어지는 제주에서 가장 높습니다. 2.5m까지 일겠습니다. 조류 정보도 알아볼까요? 충남 천수만은 13시에 3.3노트로 조류의 세기가 가장 강합니다. 위향은 북쪽, 조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이번 주 주말 동안 제주도 동방 근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훈련 구역과 시간 숙지하셔서 해상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